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체험하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전 세계 청년 그리스도인들과 신앙 안에서 연대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성체 안에서 우리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기억하며 이 거룩한 시간을 맞이합시다. 특별히 올해 한국교회에서는 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 청년 김대건 신부님의 용기 있는 삶을 우리도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해 왔습니다. 올 한 해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그때 관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그러자 관장은 저를 심하게 고문하면서 이렇게 협박하였습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 죽이겠소. 나는 관장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내가 믿는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선인들은 상을 주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이시오. 그러니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공경하여야 마땅하오. 관장 나으리,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이 은혜를 갚아주시기를 바라오. 관장과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껄껄 웃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길이가 8자나 되는 긴 칼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즉시 제 손으로 그 칼을 모겠으니 둘러섰던 사람들이 또 한 번 껄껄 웃어댔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미 배교한 두 사공과 함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저는 손, 발, 목, 허리를 꽁꽁 결박당하여 걸을 수도,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복된 한국 순교자들에게 정의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울 힘을 주셨으니 그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젊은이들로서 온 힘을 다하여 홀로 생명이신 하느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청소년, 청년 대표자들과 사제단 주교님께서는 성체를 모시고 제단으로 이동하십니다. 행렬이 이어지는 동안 성체를 향해 깊은 절로 예의를 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찾은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주구니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주구니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우리 교구 자원의 세계 젊은이 날에 이 성체조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월드 유스 데이, 세계 청년 대회라고도 번역하고 직역하면 세계 젊은이의 날, 이 행사는 1985년 성 요한 바오로 교황님, 2세 교황님께서 세계의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주역이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함께 세계의 젊은이들이 함께 모이고 이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매년 교구 차원에서, 전 세계 교구 차원에서 세계의 젊은이의 날을 기념하고 또 약 한 3년마다 한 번 정도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 대륙별로 이렇게 주최를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세계 청년 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세계 청년 대회는 2019년, 그러니까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1년 전 2019년에 파나마에서 세계 청년 대회가 있었고, 앞으로 올 가장 이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있을 세계 청년 대회는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회를, 세계 청년 대회를 합니다. 포르투갈 수도 교구이자 또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파티마하고 멀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대교구 수도 이름을 따서 2023 파티마 리스본 세계 청년 대회 이렇게 이름하지만 장소는 리스본과 또 성모님의 발현지인 파티마 통틀어서
2023년 8월에 세계 청년 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세계적인 성모 발현 성지인 파티마를 방문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젊은이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젊은이들 또 그 외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지금부터 부지런하게 저축하고 모아서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에 포르투갈 리스본과 파티마에서 있을 그 세계 청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은총의 그러한 대회가 되리라 예상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년 하는 교구 차원의 세계 젊은이의 날, 월드 유스 데이, 세계 젊은이의 날은 그동안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 사순절 기간 중에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일에 그동안 많이 참석해 본 젊은이들도 계시겠지만 교구장 염추경님과 함께하는 젊은이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매년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교황님께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시기적으로 사순 시기 중에 젊은이의 날 월드 유스 데이를 거행하는 것보다는 한 해의 마지막 우리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간 연중 주간의 제일 마지막 주간이자 한 해의 연중 시기를 장엄하게 끝맺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세계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는 것이 더 맞겠다. 젊은이들이 오늘날의 주역이고 그 젊은이들의 그 생생한 생동하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올해부터는 교황님의 뜻에 맞추어서 교구 모든 교구에서 월드 유스 데이 세계 젊은이의 날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거행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제1저녁이 됩니다. 전야 토요일인데 히브리인들, 구약의 하느님 백성인 히브리인들, 유다 백성들은 하루의 시작점, 시간 개념이 하루 해가 저물 때 하루가 시작되는 날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주일이다 할 때는 토요일 저녁이 주일 제1저녁이 되는 거고 해서 하루 이제 주일이 그러니까 이미 오늘 저녁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주일의 제1저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의 저녁은 주일 제2저녁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안에 하루의 시작점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교황님의 뜻에 따라 세계 젊은이의 날 교구 차원의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하는 세계 젊은이의 날 모임을 성체 조배의 시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나마 이 성체 조배의 의미를 잠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체 조배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을 만날 때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함께 여행도 가고 걷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그 어떤 것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체조배는 우리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성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실제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고 통교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사생활입니다. 교회에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 안에 일곱 가지 성사를 제정하셨고 이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 성사를 말하자면 성사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총을 무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하나의 은총을 받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통교하고 또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또 다른 길은 기도입니다. 성사는 정해진 시간에 뭐 성체 성사도 그렇고 고해 성사는 정해진 시간 외에도 우리가 신부님께 청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다른 성사들은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성사가 거행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사제가 계셔야만 하고 정해진 시간과 또 교회에서 인준한 그 성사 집행의 기도문 그 루브리카라고 하는 기도문 교회 인준을 받은 기도문이 있고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 성사 안에서 무상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거저 풍요롭게 받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는 또 다른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고 통교하고 은총을 받는 그 통로인데 이 기도는 성사와 달리 꼭 성직자 신부님이 안 계셔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 또 혹은 성당이라는 거룩한 장소 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하느님과의 만남과 하느님과 통교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기도도 여러 우리가 기도가 있고 기도문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하는 묵상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성체조배는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바로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바로 만나는 그런 깊은 묵상 기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화인데 우리가 다른 때 혼자서 집에서 기도할 때에는 성호 긋고 나면 여러 가지 분심도 들 수 있고 내가 성호 긋고 기도한다고 앉았는데 정말 하느님 앞에 내가 앉았는지 이렇게 하느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체조배는 성체 안에 내 마음이 조금 준비가 덜 되어 있건 잘 되어 있건을 막론하고 내 마음 자세의 훌륭함의 유무를 막론하고 언제나 성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적으로 실제로 현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성체 앞에 오기만 하면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성체 조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면 힘든 대로 성체 앞에 자주 나와서 성체조배를 합시다. 또 기쁠 때면 기쁜 대로 성체 앞에 자주 나와서 성체조배를 합시다. 또 감사로운 때는 감사로운 대로 성체 앞에 자주 나와서 성체조배를 합시다. 성체는 변함없이 또 조건 없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는 그 성체 안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나누고 통교하고 묵상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성체 앞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만납시다.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해 봅시다. 성체 안에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무조건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힘을 만나 봅시다. 찬미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에서 부의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김수민 유스티나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가대연 봉사자로서 조금 더 가까워진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서가대연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뜻깊은 봉사의 기회가 생기게 되어서 감사했고 매 주마다 즐겁게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제 일상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 역할을 맡겠다고 했을까? 과거의 제가 좀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졸업을 앞둔 4학년 대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서가대연 봉사를 하느라 여념이 없을 때 제 친구들은 학원을 다니고 인턴십을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열심히 자신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 온 시간을 쏟아내는 친구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또 9월이 되도록 이 비대면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일상이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고 봉사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마음에 짐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제 일상이 만족스럽지가 않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 화살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다 결국에는 이 마음의 짐들을 제 주위 사람들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저와는 다른 모습,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만을 잔뜩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꽤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제 방을 둘러보았는데요.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걸려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오랫동안 그 그림에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성화였습니다. 오랫동안 그 그림을 바라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제 옆에 가까이 와주신 듯한 느낌이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정말 오랜만에 눈을 감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쌓이게 되었던 제 마음의 짐들부터 시작해서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막 쏟아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예수님께 털어놓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옳게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으시던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옳게 가고 있다. 옳게 가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저는 무척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정말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곱지 않은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원망하던 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옳게 가고 있다 라는 짧고 굵은 한마디를 던져주셨습니다. 제가 봉사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초심은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제가 잘 살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간 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오로지 저의 기쁨만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서 보니까 힘들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내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저희 작은 모습들 하나하나에서 정말 수많은 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앙 안에서 늘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던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저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의 희생과 기도에 의해서 지금까지 기쁘게 신앙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나니까 제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분명 앞으로의 제 길에 또 다른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묵상 중에 만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옳게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든 가톨릭 청년분들에게 전하는 위로일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를 위해 희생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웃으면서 바라봐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지치고 부담으로 다가오던 신앙생활이 기쁨의 신앙으로 변화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남은 이 시간 성체조배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누군가를 위해 기쁘게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상 양식을 주셨나이다. 한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 놀라운 성찬의 성사로 주님의 순환을 기념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언제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성체와 성혈의 거룩한 신비를 공경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이제 성체 강복이 있겠습니다. 대주교님께서 성체 강복하실 때에 허리를 깊이 숙이고 성유공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나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